이거는 안 빠지게 이렇게 완전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. 실리콘 밴드로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소독물 마취에 있어서 타이탈 볼륨이 작다 보니까 이런 서킷 같은 경우도 이거 소화용이거든요. 이거 더 얇은 거 쓰셔야 돼요.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은 이 관에서 먹는 사각률이 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벤틀로 들어가는 것도 요 연결선을 드렸으니까 가급적 짧게 여기 마디를 자르세요. 여기 자르게 돼. 10cm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. 마디를 잘르셔갖고 꼽으시면 됩니다. 가급적이면은 마취와 벤틸레이터 요 지나가는 관이 길지 않게. 이게 중요해요. 왜냐면 이게 너무 길게 하시면은 타이탈 볼륨이 클 때는 상관이 없는데 타이탈 볼륨이 작아지게 되면 여기서 먹는 캐파들이 많거든요. 여기도 보게 되면 원래는 소다 라임이나 요 관들도 보면은 작은 거 쓰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사각률이 이게 동물 그 삼성병원에 그 동물 마취하는 저희 선배님이 있어요. 저도 그걸 배운 건데 보시면은 이게 마취하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벤틸레이터 에러 나는 것들이 이런 것도 또 이게 소화용인데 더 얇은 거 이렇게 얇은 10mm도 써야 돼요. 이렇게 이게 얇은 걸로 쓰셔야지 이게 그 마취에 있어서 아주 작은 큰 동물한테 상관없는데 이것도 하나 드릴까요? 서비스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작은 게일수록 타이탈 볼륨 작아질수록 관을 짧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이것도 무조건 뭐 수사들 수사할 때 편하다고 무조건 길게 하시는데 길게 하신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. 이거 10cm 간격으로 자르게 돼 있어요. 잘라서 딱딱딱 끼세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길이들이 짧게 가시는 게 사각은 없어요. 우리 수술할 때 보면 사각이 없어야 되잖아요. 똑같아요. 요 기관지 허탈의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화일수록 이렇게 관이 굵거나 길어지게 되면 사각이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캐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탈 볼륨이나 요 벤틸레이터 에러를 만들어요. 그게 드래거도 그래요.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도. 그러니까 그렇게 사각을 짧게 해주신다는 거.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.